busy chore in Han's kitchen. Due to geographical accessibility,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affected their cultures one another for thousands of years. Of course, food culture is not exceptional, even though three countries have their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their cuisine. As I go eat Chinese food in the States, I would rather call the name American Chinese food, since the taste is totally different or not authentic from the things in mainland in China. Today, I will show the food that actually came from China, but has been changed to be localized in Korea. Now, Mapo Tofu is a favorable food to any Koreans. 안녕하세요. 한스 키친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마파 두부를 만들겠습니다. 준비한 재료를 소개할게요. 두부 한 모. 두부를 데쳐주시려면 불을 켜주세요. 한 번을 데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깍두기 모양으로,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이제 끓인 물에다 데쳐주세요. 이제 건져주세요. 다 건졌죠? 돼지고기 간 거 200g, 양파 중짜로 하나, 대파 한 풀이, 새송이 100g, 청양고추 두 개, 호박 50g, 마늘 한 큰술, 식용유 한 큰술, 생강 작은술 하나, 후추 한 꼬집, 물 3컵, 두반장 두 큰술, 굴소스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녹말가루 한 큰술, 물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재료는 준비 다 했습니다. 고기를 볶아 주시려면 먼저 돼지고기를 양념을 해주세요. 200g이에요. 생강 넣어주시고 후추 넣어주시고 마늘 넣어주시고 조물럭조물 간을 해주세요. 그래서 간이 비어갔을 때 야채를 썰어줘야죠. 송송 좀 다져주세요. 주세요. 양파를 다져주시고 새송이 버섯을 해서 이렇게 다져주세요. 또 호박도 이렇게 썰어주셔가지고 송송 썰어주셔가지고 고추, 청양고추도 다져주시고요.
끝났습니다. 양념장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두반장 2큰술, 굴소스 1큰술, 설탕 1큰술, 이렇게 섞어주세요. 양념장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켜시고 기름을 한 스푼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파를 볶아주세요. 약한 불로 졸여주시고 볶아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약한 불로 양파를 이런 소박하고 다 넣어주세요. 아, 맵네요. 청양고춧가루로. 그러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럼 물을 3컵 정도 부어주세요. 이게 끓일 때까지 두세요. 중간불로 하시고 그러면 양념 소스 만드는 거를 넣어주세요. 두부를 같이 넣어주세요. 녹막물을 만들려면 한 큰술 물, 녹막가루 한 큰술 이렇게 섞어주세요. 두부가 으깨지 않게 조심조심 하면서 살살 저어주세요. 이제 걸쭉해지면 이제 마파두부 완성입니다. 조금만 끓이시면 이제 완성될 거예요.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맵네요. 맛있는 마파두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